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창조한 목적을 알아야 내 존재의 목적을 알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일본에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홍씨 가문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창조한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 싫어도 그 목적을 알아야 내 존재의 목적이 창조 목적과 하나가 될 때 기쁘고 행복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체결혼을 하실 때 교체결혼 교차결혼을 아버님이 하실 때 한국에 파송하시면서 주문하신 사항이 아버님 녹취록이나 그때 당시에 78년도 저기 89년도 유고가족 축복하시 88년도 유고가정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교체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아버님 강연 말씀 선집에 다 나와요. 왜 한국에 파송을 하고 교체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보다 한국의 딸들을 일본에 보내면서 그 딸들에게 아버님이 속죄를 했어요. 한국의 딸들, 일본의 딸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보다 한국의 선민으로 태어난 딸들을 일본의 적진에 원수의 나라에 보내면서 아버님이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한 게 6500쌍 한국 여자들을 일본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국경을 철폐해야 되고 섭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니네들을 제물로, 내 딸을 제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 마음, 아버님이 약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방에 들어오셔서 통곡하시며 선물을 줘가면서 그렇게 한국 딸들을 일본에 파송하셨어요. 그런 역사적인 한을 풀어야 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내주고 선교사들을 한국에 데리고 온 거예요. 뭐 하라고? 어차피 천국은 남북 통일이 되어야 돼요. 조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셔서 아버님은 항상 교체결혼해서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말씀하신 게 남북 통일이 될 때 제1 전방부대로 나가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니네들이다. 일본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왜 왔나? 동기. 한국에 파송하신, 한국에 나를 오게 한 이, 한국에 나를 존재케 한 사람. 그거는 참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한국에 왜 데려왔다는 목적, 남북 통일의 기수로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하나가 돼서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아느냐? 지금 선교사가 천복궁에 50% 가까이 휴면 식구예요. 이게 증거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 너무 선교사들한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지방 식구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수가 80% 이상 되죠. 천복궁은 내가 6개월, 7개월, 내일이면 만 8개월, 9개월째 들어가요. 와서 파악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잠 못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창조 목적,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한국에 파송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영계 갈 때나
살아오는 삶 속에 후손 만대에 응?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의 가치를 내가 이뤄드리지 못하고 현실과 하나 돼서 산다면 시간이 가고 살면 살수록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네가 제일 너보다 큰 자가 없대. 저 나라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 크다.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때 비참한 거예요. 지금이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적기라고 그래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적기인데 때가 됐으면 추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 해방을 하고 남북 통일의 기수로서 여러분들이 사회 환경과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과 그런 인맥을 쌓아서 여기 사회 환경을 통일운동으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할 수 있게끔 누가 닦아놨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유고가정 와서 신문 배달부터 시켰어요. 아버님이 남북 통일의 정론지라고 세계일보를 만드셔가지고 신문 배달부터 시켰을 때 한국의 밑창에 있는 사람부터 고위급까지 세계일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료 6까지 말고 무료지 나가는 거 6까지 해가지고 조선중앙동아일보 그게 3대 일간지인데 그것을 능가해서 조선일보를 맘먹게 그때 세계일보가 막 벗어나가고 있었어요. 시골 곳곳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누가? 선교사들이 다 신문 배달했어요. 무료로 자원봉사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요 장관들 스타들 응? 밑에 응? 초등학생 중학생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가지고 응? 장군들이나 VIP들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선민권인데 원수를 원수로 대항하는 오기가 없어요. 선민권이기 때문에 민족성 자체가 죽일 놈 하다가도 만나면은요 안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데리고 살지만 금방 나한테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해놓고 언제 그랬느냐 쓰고 여보 밥 안 줘? 저 사람이 속이 있는 사람인가?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과거를 오래 저축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게 한국 민족은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 자체도 다르지만 일본 사람은 결혼해서 첫날부터 이혼한다. 50년 만에 정년퇴직하는 날 이혼한다. 그러면 결혼한 첫날부터 다 저축해놔가지고 저축하다가 마음의 저장이 안 되면 다 메모해놨다가 퇴직하는 날 딱 내놓잖아요.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아주 내가 참고 살지만 이제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 퇴직하는 날 일본 남자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가슴으로 돌아오는 게 일본 남자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고 그동안 수고한 세월이 있는데 아무리 바람 피우고 나를 두드리 패고 어? 그렇게 모욕을 받고 살았어도요 퇴직해오는 날 이혼하자고 내미는 사람 없어요. 수고했다고. 응? 왜? 언제 그랬냐? 그래도 수고한 것을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사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한 것을 더 크게 보고. 근데 요새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은 다른 응? 환경이 달라가고 있지만 본질은 그래요. 본질은 문화적인 배경에 선민권의 형성의 본질은 그렇게 양육해 왔어요. 하늘이. 근데 일본 사람은 저축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늘이 전방부대의 남북통일의
기수로 내보낸다는 것을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아셨을 거예요. 성격적으로. 밑에 응? 유치원부터 고학력자까지 자기가 선교사들이 와서 사는 곳에서는요, 한국 사람은 더군다나 아무리 원수 나라라더라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아유, 한국에 와서 언어도 안 통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요새 김장철이다. 그러면 이웃에 한국, 일본 여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민족성은 김치 한 포기라도 우리 김장한 것 좀 맛 좀 보라고 나눠주는 성품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안 나눠주잖아요. 내가 한 거 응? 흠자 깊을까 봐 이거 갖다 줘가지고 맛없다고 또 흠자 보면 뭔 김치를 어떻게 잡았나. 단점을 걱정해서 못 갖다 줘요. 한국 사람은 우리 집에 많으니까 안 먹어요 소리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한 거 맛보라고 갖다 줘요. 응? 시골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안 그렇지만 시어머니 농사 지어가지고 며느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김치를 그 바리바리 담겨서 택배로 보내놓으면 낫죠. 어떤 시어머님들은 이거 올라와 시어머니 가고 난 다음에 친구들 불러서 다 날려주거나 응? 제사음식 같은 거 싸주면 오면은 그 이튿날 응? 휴지통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며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갖다 줘요. 그게 선민권의 민족으로 하늘이 6, 7년 동안 아버님을 보내기 위한 민족 형성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는 몰라도 어? 천복궁만큼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동기 왜 왔는가? 왜 와서 어? 남북통일의 기수로서 어? 뭐 내 몸을 불살라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는데 남편 사랑받고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는 더불어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원망스러워요? 감사할 게 더 많죠. 지난주 교구자님 설교하셨죠? 스티븐 잡스, 애플.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으려고 침상에 누웠을 때 부자 하면은 세계 재벌 1위가 서럽다 할 정도로 제일 많이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일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았는데 죽으려고 탁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 치료받으면서 누워보니까 거기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르리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만치 최소한의 먹고 살만치가 있거들랑 감사하고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기준을 한국은요, 우리 클 때도 어머니가 야 사람은 올려다보고 못 산다, 내려다보고 살아야 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힘을 얻어 살아야지, 올려다보고 왜 나는 저렇게 안 그럴까 안 그릴까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올려다보고 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고 속담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은 그 참 이거 예화를 들어서 우리 민족성을 잘 교육을 시켜왔어요.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응? 아 내가 지금 두 칸짜리 방에 사는데 애들은 네 명이야. 그러면 세 칸짜리 방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죠? 세 칸짜리 가면요 응? 보다 더 큰 거. 만약에 단독주택 빌라 같은 데 산다면 아파트로 가고 싶거나 단독주택으로 하시라 욕망은 끝도 끝도 없어요. 응? 그래서 그걸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말 하나만 있으면 응? 승리한 줄 알았는데 말을 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종이 끌고 가면 더 좋겠다. 끝도 끝도 없는 욕망의 절제성을 그렇게 가르쳐줘서 우리 조상들이 응? 선조들이 말 타면 종 두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응? 가진 것, 현실에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자꾸 올려다보면 못 산다.
여기 천복궁의 선교사들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횡적인 사회 문화 속에 많이 흡수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응? 나도 가정 출발했을 때 생각을 해요. 가정 출발했을 때, 아기들 처음 낳았을 때 하루 세 끼 못 먹었어요. 쌀이 없어서, 응? 돈도 없었고. 일주일이면 밥다운 밥을 세 끼 네 끼 먹으면 많이 먹었다고 보죠. 쌍둥이 100일 지나서 첫돌 됐을 때 이유식을 시켜야 되는데 식구 없죠. 한 대 한 대 돈이 없으니까 한 대씩 쌀을 싸다가 그걸 애기들 미움을 끓여주잖아요. 그럼 엄마 한 대씩 싸다 애기들 미움을 끓여줄 거면 엄마가 배불리 먹을 쌀이 있겠어요? 나는 국수를 싫어하는데 국수 사다 먹거나, 응? 국수값이 싸니까 이렇게 한 뭉치 사는 게 쌀보다. 그러고 국수에다가 물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우리 부부가 먹을 물을 먼저 끓여요. 그 물에다가 국수를 맞추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국수는 1인분인데, 응? 없으니까 물을 많이 해놓고 국수가 탱탱 불게 해가지고 물로 다 2인분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물에다가 맞췄지, 응? 국수에다가 양을 맞춰서 끓여보고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응? 오늘날의 우리 삶은 하루 밥 세 끼 먹을 수 있다. 옛날에 임금보다 낫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감사해요. 옛날에 임금보다 낫지 않느냐.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왜? 동기를 잃어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꾸 회상하면서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왜 뜻과 만났으며 뜻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공직을 출발 안 했더라면 밥 굶을 일이 없지요. 누구말부터 나 우리 친정아버지가 네가 돈이 없냐 먹을 게 없냐 형제가 없냐 부모가 없냐 무엇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나가느냐 눈물로 붙잡고 호소했어요. 아버지가, 응? 그 교회보다 너를 사랑하는 강도? 강도가 적었느냐. 아버지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걸 다 채워주겠다. 무엇을 내가 잘못했느냐고, 응? 우리 아버지가 내 다리를 붙잡고 막, 그, 응? 우시던 모습. 무엇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부정도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그런 게 억울해서도 뜻을 이룰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손을 잡고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동기를 저기 살아있다면 서로 어렵고 힘든 거 경제적인 거 그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 그래서 한국에는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콩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반쪽은 나눠 먹을 수 있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물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렵다? 힘들다. 이 와보니까 성미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몇십 가만히 들어와요. 근데 솔직히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해 먹고 굶는 선교사 몇 가정 있어요? 지금은요 정부에서도요 어려운 가정, 결손 가정 동사무소에서도 지급하는 쌀이 너무 많고 각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데 김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어려운 가정 다 몇 킬로씩 담가지고 다 배달해요. 우리 강동에 있을 때 보니까
선교사들 집이 쌀이 몇 가마씩 쌓여 있습니다. 그 저 구청에서 나온 거 다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구청에서 나온 건데 사모님 이거 성미해도 돼요? 몇 가마씩 가져와서 없는 언니들 나눠줘요. 나온 대로 다 못 먹고. 그렇게 한국이 스스로 사는 사람도 밥을 못 먹는 때가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어? 여러분들 경제복귀 말씀만 하시고 계속 교차 결혼했어요. 그러고 애기 많이 낳아라. 애기 많이 내라. 이야, 갈키고 저거 키우려면 자기들 몫인데 저렇게 대책 없이 애기 아버님은 자꾸 나라고 하시는데 20년 후에 지금 복지정책이 어때요? 자녀 많은 사람, 다문화 가정, 응? 자녀 많은 사람요, 임대주택 우선순위예요. 모든 주택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응? 주택공사해서 전세금 내줘, 응? 임대주택 아파트 줘서 줘, 응?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몇 프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질 수 있는 게 국가 건설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가정이 우리 강동에 있을 때 한 해에 어? 20가정이죠? 20가정이 임대주택 같은 거 해가지고요. 다 반지하에서 지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입주했어요. 그래 한 가정이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하에서 반지하죠. 반지하에서 방 한 칸에서 삼남매하고 아빠하고 다섯이 살았어. 그렇게 맨날 좁게 살다가 28평 아파트로 입주를 했어요. 그래 이제 큰언니니까 방 하나를 줬어. 그러고 엄마 아빠 쓰고 동생들 주고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아요. 새 아파트니까. 그래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교장님이 기도하고 소감 좀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큰딸이 교장님한테 뭘 한 줄 알았어요. 교장님 옆에 앉아서 이게 꿈이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게 꿈이 아니죠? 자기 방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애기 많아 많이 나라고 하신 것을 정부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국가 시책이 바뀔 것을 아버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기만 많이 낳고 경제정책이 좀 어려워도 지금 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아파트 다 입지에 살아요. 임대주택도 그렇고 20년 살다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20년이면 아들 딸 다 키워요. 그럼 그 아들 딸이 어떻게 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 계산법으로 아들 딸 많이 낳는 것도 안 했어요. 하나 둘 난 사람은 그 혜택이 없어. 하나 난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아버님은 응, 교체 결혼해 놓으시고 축복 가정은 가족계획 하지 마라. 그게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번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간다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모범적으로 살고 어? 아버지를 증거할 기회를 엿보고 야, 참부모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한국에 왔다. 야, 그러니까 역시 어? 문초진 교육받은 제자들의 삶은 다르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꿔가기 위해서 내가 파송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근데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어? 돈 벌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그런 가치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잘 풀립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 안 나오고 휴면 식구들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죠. 기원절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죠. 기원절 전까지는 아버님의 책임 시대예요. 기원절 후에는 자녀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각자. 그럼 기원절 후에 원리적인 삶이 아닐 때는요, 부모님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손을 대죠. 가정이 원만하게, 아들, 딸이 원만하게 크게 둘 것 같아요? 부부가 원만하게 살 것 같아요?
돈이 원하는 대로 벌려요? 안 돼요. 기원절 전에는 부모님의 정성 속에서 사탄이도 하늘도 손 못했어요. 기원절이 본격 출발돼서 2020 지나보고 이제 지금 2015년 지나가지만 내년 갈수록 더 많이 흔들죠. 더 많이 흔들죠. 누구부터? 중심자로 세워야 되는 축복가정부터 무진장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일들도 벌어질 거예요. 멀쩡하던 아들딸, 멀쩡하던 남편. 원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하니까 조상도 사탄도 하늘도 건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탄은 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천사장주시에 항복했어요. 아버님과는 사탄과는 관계없이 완전 승리하셨어요. 부모님은. 그래, 원리적인 삶으로 가도록 징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원리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대로 원리적인 삶을 안 사람은 깨달으라고 계속 조상들이 노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고를 놔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고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갈 때 그런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조상들이 징계를 가하겠죠.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휴면하고 있는 식구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면 자꾸 권고해서 들고 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고 낭패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주가 나라 3대 축복이 왔으면 제일 먼저 축복과정을 원리의 길로 몰아갈 때 물질의 시험이 와요. 가장 힘든 단계로 몰아가겠죠. 그 다음은 번성하는 자녀한테 시험이 들어오죠. 본인보다. 부모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과의 심정권이 아니고 떨어져 사는 삶의 증표로 나타나는 게 자녀권이에요.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부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일어나고 생육하는 단계. 마지막에 나를 중심 삼고 남편이나 나의 주위에서 사랑의 시험이 유도가 되죠. 그렇게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시험이 오는 게 원리적인 길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게 본연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잡고 태초에 우리를 아버님이 보낼 때 어떻게 남북통일의 정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 그건 서로 물려서 원리 공부하고 원리를 무장해야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설득할 수 있잖아요.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가서 설득을 해요? 며칠 전에 지금 국회의원 새누리당이죠. 조명철 의원이 통일교육원장을 하던 분인데 세터민이에요. 월북, 탈북하신 분이죠. 근데 북한 고위급, 최고위급의 아들이에요. 근데 남한에 와서도 최고위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육원장이 탈북자로서 최고위급 직책까지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우리 협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저 교육원장 할 때도 저한테는 항상 누님 하면서 친해요. 교육원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육 활동할 때. 근데 얼마 전에 국회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조 의원 잘 지내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 하면서 저보고 누님 힘드시죠? 근데 어디서 정보를 듣는지 내가 천북궁에 온 걸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만난 적도 하나도 없는데 힘드시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센터로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센터라니? 그러니까 천북궁으로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뭐 힘드냐고. 사람이 많으니까 좋지.
100명 있는 것보단 1000명 있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아, 누님 생리에 맞지. 그러더니 하는 말이 뼈 있던 한마디를 던지고 갔어요. 처음에 월북을 했을 때 남한에 내려왔을 때 남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위들 급들도 만나보면 자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고 고위급이니까 사상교육이 얼마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한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근데 통일교인이 두려웠대요. 아버님 사상. 통일교인만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또 아버님이 평양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김일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이 안 된다. 두익 사상으로 가야 된다. 무슨 인간 중심한 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북에 가서 교류가 안 됐을 때 아버님이 선포하셨어요. 아버님은 전 말씀을 전도하셨어요. 어떤 심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했다고 하셨어요. 요새 참부모경 새벽에 훈독하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은 하셨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것에 감동받은 그 내용을 아는 젊은이들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보다 아버님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이 컸다는 거예요. 이야, 무섭다. 우리가 가서 붙어야 될, 설득해야 될 사람은 통일교인 외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통일교인만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대적할 사람은. 그래서 와서 통일교인들을 만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해도 사상이 없잖아요. 민주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설득하면은요,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게 북한에서 하는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다 따라와, 국민들이. 대학가,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외치면 다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 통일교인만큼 무섭겠다. 그래서 통일교인을 이제 몇 사람, 만나고 이제 저를 만났던 거예요. 야, 역시 문총재님, 제자들은 참 잘 키웠고 두려운 존재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일교인들 다문화 통해서도 만났나 봐요. 여러분들 다문화 뭐 때문에 만났대요. 근데 거의 다 그 다문화 초청으로 뭐를 갔는데 80%가 통일교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그 우리 같이 살아있는 눈동자, 아버님의 사상으로 남과 북을 통일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교인 누님, 통일교인은 졌다고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뼈아픈 얘기를 했어.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그 사람 앞에 통일교의 교인들이 일대, 우리가 전국에 2만 명의 식구가 선교사가 1만 명이 있다 그러면 이북에 2천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천만은 남자고 1천만은 여자라 할 때 천만의 여러분들의 선교사 만 명이 1대 100을 상대할 수 있어요? 1대 1을 상대해도 여러분들이 원리를 얼마나 알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이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이 안타까워해요. 누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센터로 천복궁으로 오셨는데 눈동자가 힘이 없을 때다. 그 사람은 힘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힘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무슨 복이 많아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나. 비록 초라한 집이고 먹을 게 없어도 그런 감사함, 감격함 그런 거로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태어난 이 나라에서 호흡을 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천복궁에 수속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휴면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은 더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아들 가르쳐다 아들 딸 가르쳐야 되고 그럼 그 아들 딸이 반듯하게 잘 키워요? 2세로서 2세지를 몰라요. 2세가 2세인지를 모르면 광야 시대의 독수리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응?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 사랑권 내에 거하는 사람이 산자예요.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없었다고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요. 사람은 없었다고. 여러분들 조상들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뭐라 그래요? 부모한테 달래를 두고 불효하는 사람들 개마토 동물만도 못한 놈. 그건 개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개는 동물이란 자격이 있지 동물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종이의 종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 그러고 이제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선교사들의 정체성도 있지만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훈독을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보면서도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그것을 알아도 내가 정체성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응? 지난번에 뭐 이 책을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세요. 이거 말씀만 내가 한 소절 읽고 질문 받을게요. 자연세계라는 것은 사랑의 박물관, 급은 낮지만 쌍쌍제도로 된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박물관을 왜 만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만들고 하나님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사랑의 느낌, 광물세계나 식물세계나 동물세계의 사랑의 느낌이란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관찰해보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물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둘이 화합하는 기준을 중심 삼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작동할 때는 쌍쌍이 다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유의 전부는 사랑 이상에 화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쌍쌍이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이라는 말을 붙였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납적으로 보면 하나님 가운데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 하나의 주체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닮아난 것이 아담 혜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은 혜와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여성성상은 혜와에게 들어가고 남성성상은 아담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혜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혜와의 내적인 이성성상에 들어가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받는다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삶의 본질 나 혼자 독자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영적 나이가 유치원이면 엄마가 내가 아무리 영적 나이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유치원 나이로 내려와서 그걸 들어가서 키워야 돼요, 같이. 그래서 둘이가 하나 돼서 그 주체가 엄마 고마워 감사해, 아빠 고마워 감사해, 같이 저 키워줬을 때 감사하고 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지간한 같은 레벨이 되면 싸우지. 싸울 때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은 땅이에요, 땅. 땅. 남성 성상은 하늘이에요, 창조가. 왜?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남자를 땅에다 받고? 그러면 아버님 뭐라냐요? 하늘과 땅이 뒤집히면 지구가 존재해요? 존재 못하죠. 그거는 파괴가 와요. 그래서 여자는 땅이라는 얘기는 오만, 모든 일이라는 오만 가지 걱정을 다 치마폭에 품을 수 있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하늘은 씨야. 그래서 하늘에서 씨를 땅에다 뿌려야 성장하죠. 어? 땅에서 하늘에다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올라가고 부부가 살면서도 아, 저 집에 여자가 똑똑해. 여자가 살림을 이끌어가고 남자는 바보야. 그러면 그 여자 성공한 여자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여자는 남편의 아내, 아무개의 아내, 아무개 아들, 딸들의 엄마, 그거로서 나머지는 여자가 제일 성공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항상 여자가 똑똑해서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아무개 여자가 뭐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 남편이 누구야 물으세요. 그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 저기 품에 못 들어갔잖아. 그럼 싹 무시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아버님이 그 너 네 남편 품에 네 자리 있어? 이 여자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사는 걸 아시거든. 네 남편 품에 여자가 있느냐, 네 자리가 있느냐. 그 얘기는 진짜 부인이 사랑스럽고 훌륭해서 남편이 부인이 존경스러워서 하나님의 여성 성상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느냐. 서로가 그렇게 대해서 혈통을 전수해야 그게 참다운 혈통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남자들은 그 얘기 없어요. 여자들이 참을 인자를 최소한도 결혼할 때 세 개를 짊어지고 한대요. 세 개를 머리 위에 얹고 결혼을 출발해야 이상 가정이 실현된대요. 남자가 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 문화는 남자가 참고 여자가 말을 하잖아요. 해화국가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 나와 사는 사람은 해화국가 여성이 아니에요. 천일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나라에 왔기 때문에 여성 성상, 하나님의 여성 성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빨리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바가지 긁을 것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은 남편이 최고 기분 좋을 때, 아버님이 그러시잖아요. 최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좋은 것을 못 맞춰 줬걸랑 버려라, 땅에다 묻어라. 그래서 땅에다 서프라는 거예요. 치마폭에 내 밑에다. 그러니까 엄마의 자리는 아버님께서 엄마의 속은 우리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정적으로 배를 갈라서 보면 엄마라는 자리, 성공한 엄마 자리는요 오장육부가 다 타고 없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님이 성공한 어머니의 가슴을 헤쳐봐라. 오장육부가 다 없어. 벌써 오장육부가 있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세우고 아따를 교육한다거나 남편을 교육한다거나 했던 여인의 오장육부가 있는 여인은 그렇게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본 것도 들은 것도 듣고서도 안 들은 양, 보고도 안 본 것 같이, 하고 싶은 말도 모르는 것 같이, 그래야 가정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 삶으로 가져야 아들, 딸도 엄마, 아빠가 그러면 화목해 보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싸우니까. 그러면 여자가 참고 사르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굴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들 딸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 열매가, 엄마는 소화가 다 안 되고 썩으면서 낫지만 그 혈통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혈통이 그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 혈통을 최소한도 3대 만에 아버지의 혈통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세워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은 오장육부만 썩어서 되겠어요? 온 육신도 썩으면 썩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묶고 갈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축복, 그 원리의 길을 밟아가면은요, 원하는 대로 다 하늘이 채워주세요. 결코 굶어 죽이지 않아요. 그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언제나 창조 원리가 기본이에요. 그래,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복귀섭리 역사와 나 후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뿐이지만 창조 원리, 하나님의 이성성사가 피조세계 관계 기본만 봐도, 아,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구나. 솔직히 자기 얼굴 거울 없이 자기 얼굴 볼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 눈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내 모습은 보기 어렵잖아요. 내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참 감사하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만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그 바탕에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난관과 어렵고 힘든 일, 그건 삶의 자리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것보다 이제 그 전달하기가 좀 뭐해서 그랬는데, 이제 누가 올지도 모르고 거의 선교사들의 고민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마이크가 돌아가나요? 이것은 하늘 앞에 대개 선교사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아니에요. 공익성을 띄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라면 내가 이런 걸 고백하시면 어떤 응답이 있겠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스러운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바퀴만 돌아가면요, 그 내용이 다섯 가지 이내로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나만이 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나만이 안고 있는 고민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다 돌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만 일단은 다 전체를 간단하게 한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내가 가장 고민스러운 거, 내가 가장 알고 싶고 살아가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래 다 들어보고 나면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그걸 추려서 거기에 대한 원리적인 답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인 답변이 여러분들이 묻다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이동 마이크 없어요. 누구라고 이름 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사모님은 여러분들 이름 기억 못해요. 얼굴은 알아요. 아, 천복궁 식구구나. 얼굴은 아는데 이름, 일본 이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언니들은 다 아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토론회를 한다기보다 지금 저 6개월, 7개월을 첫 달 지나고 했으니까 6개월을 보내면서 가슴에 있는 것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짐을 털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짐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원래 아버님의 음력, 우리 여러분들 철력도 음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철력으로 볼 때는 지금이 2016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월 23일 동지, 동지가 지나면은 새해로 봐요. 원래 절기로, 24절기로 볼 때는 동지가 지내면은 새해로 봐요. 그리고 입춘, 입춘이 2월 4일인가요? 3월 4일인가? 2월 4일이 입춘이거든요. 입춘은 양력이에요. 2월 4일 입춘을 지나면은 봄절기로 보고, 그래서 입춘과 동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거는 동지가 태어나서 저기 생일을 맞는 사람은 사실은 2015년에 태어났지만 2016년 운세로 봐요. 사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 지금 2016년이에요, 사실은. 근데 2015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짊어진 짐이 무겁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털쳐버리고 여기서 계산을 끝내고 가야 가볍죠.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예배 12월 첫 주에 보는데요. 전복궁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건 교구장님이 표현을 그냥 추수감사라고 그랬지만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요. 추수감사라기보다 한 해를 정리하고 계산 못한 짐을 다 버리고 새 출발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한 것이 추수감사다, 그렇게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는 가는 교회마다 해마다 했어요. 왜? 한 해 동안에 내가 계산 못해서 무거운 짐, 그런 걸 싹 정리하고 가라고. 일생 동안 못했어도 그거 다 정리해라.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정리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은 추수감사 예집이지만 내적인 그 심정의 의미는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로 본다면 내 영인체의 추수감사? 영인체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칼라가 붙어 있다면 그런 것을 정리하는 기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80살을 살다가든 90살을 살다가든 그럼 영계 갈 때 가볍죠. 해마다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정리 못한 사람은요, 영계 갈 때 한꺼번에 80년을 계산하려면요 복잡해요. 그래서 아버님도 계실 때 해마다 추수감사로 정리하는 법으로 평생을 해오셨더라고요. 자녀의 날을 처음에 60년도인가 그때 63년도 자녀의 날을 만드시면서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기간을 아버님이 행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선집을 보니까 어머님도 지난주 청평에서도 추수감사 예배 하셨어요. 천정궁에 간부들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아시고 그렇게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6년 사실은 기원절로 얘기하면은 아버님 성화 3주기 지나고 첫 출발하는 새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3주년 끝나고 2015년은 성화 3주기의 운세였으니까 그러면 2016년은 기원절로 보면은 4년이지만 심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원절 원년과 같은 출발의 해예요. 그래서 진짜 축복가정이 축복받는 해예요. 원리적으로 살았으면 하늘이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축복가정을 찾아오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출발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똑같이 만가정 와있지만 출발점과 지금까지 20년 30년 살면은요 다 도나게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환경도 심정적으로도 그랬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갭이 나요. 저 언니가 얼마나 정성들이고 원리적으로 살았나, 그것이 이제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왜 예수님 오실 때 사탄이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가 타락시켰다는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래, 기원절이 선포됐다는 얘기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악과는 관계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복받는 시대예요.
악한 사람은 하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악주권은 내려가고 선주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축복 가정이 이제 드러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적으로 살았던 축복 가정들, 그리고 좋은 일이 이제 축복 가정에 자꾸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기쁘고 소망찬 날이에요. 2016년은.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맞을 때까지 내가 마음에 끄끄하고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게 있다.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 말씀을, 이 동영상이 일본에도 많이 가더라고요. 일본에서 본 사람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보이스톡으로 어제 그저께 밤에 2시간 통화를 했어요. 2시간. 그동안 궁금했던 거, 20년 살은 거, 궁금한 걸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다 묻더라고요. 물질, 만물복귀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을 의식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월정헌금으로 살았대요. 만물섭리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정리하는 법, 뭐 정리하는 법, 뭐 정리하는 법 해가지고서 2시간을 묻는 거야. 하나 끝났나면 한 개지만요,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새벽 2시까지 통화했어. 일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리하고 2016년을 맞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해요. 근데 우리 천복궁에 같이 그 말씀 동영상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말씀을 듣고 안 보는 사람, 안 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면서도 휴면 식구로 있다. 야, 그럼 이제 그건 저 조상들이, 내가 볼 때는 조상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본인들보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그 축복 가정을 사랑하시면은 자녀를 쳐요. 축복 가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축복 가정이 제일 뼈아프게 사탄도 그렇고 하늘 작전도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건요, 자녀를 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 가정 자녀들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오히려 2세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막 더 시끄럽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원리적으로 살고 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가 끝나면은 아마 각 집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한번 성별을 싹 하고 2016년을 맞는 기준으로 출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교회도 교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처음에 오셔서는 한 일주일에 한번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전체를 다 선별하세요.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일요일 날 예배해보고 여러분들이 가고 나도 그렇고, 아니면 일요일 오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다 다니면서 지하까지 다 선별하세요. 그냥 우리의 힘도 좋지만 아버님이 주신 성령의 힘. 그래서 분별하고 주일날 식구들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걸 토요일날 다 성별하고 맞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2016년에는 가정가정마다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원리적이죠. 그런 일이 없다면, 영계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남북통일하고 주국통일 우리 살아생전에 못 이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 한 사람 전도도 안 되오는데, 월 1인 전도 12명 하라는데 한 사람 몇 명 돼요? 응? 한 사람 전도해야 한다 하면 또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 도망가고 없는데. 응? 영계에서 도와야 전도도 돼요. 영계에서 역사를 해야 깨달음도 빨라요. 근데 영계 역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탕진하는 사람도 있죠. 애가 이상하다고 막 이제 돈 막 쓰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참 원리적으로 사랑하사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시간은 많이 가네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서, 근데 이제 기원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 교장님이랑 저는 굉장히 지금 새벽 혼독회 하면서 기원절을 막기 위한 특별 정성으로 지금 혼독회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라도 못 나오더라도 그 기원절 막기 위한 참부모경 훈독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10페이지이기 때문에 5장 정도거든요. 그거 맞춰 가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부모경을 기원절까지 훈독하세요. 그 조건이 엄청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구장님은 이렇게 딱 결정하시는 게참 계시예요. 다 분별해 가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원절을 맞기까지, 우리 이제 천성경, 아버님 성화 맞기까지 천성경 끝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참부모경 지금 훈독하잖아요. 참부모경이 기원절 마실 때까지 부모님의, 참부모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그 기대가 쌓아져 가는 것 같아요. 참부모경을 훈독하면서 영적 분위기가, 천복궁이 굉장히 지금 급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6개월 지나고 우리 권사님들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응? 그전에는 그런 거 뭐라 하는데 단상에 일요일날 교장님 설교하실 때 아버님이 와서 그 앉아주셨다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지금 이제 아버님이 직접 주관하실 준비를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응? 사역자 공부하는 거 거저 아니에요. 그런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무리와 출발을 다구지게 하고 출발하시면 굉장히 천운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들 개인운으로 가정운으로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님의 천운을 받아야 잘 풀려요. 조금 어려워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은요 어렵다고 안 느껴져요. 그런 가치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전이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